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열어주세요. 아 예. 무슨 신분인 거죠, 그러면? 오늘 1일 매니저로 이제 쫀득님 오늘 학교 생활 하시는데 불편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계 좋아 보이네. 아, 예. 어제 저기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계가 좀 수업이 언제 끝나나 확인하려면 또 시계가 필요한데 말이야. 아, 그렇죠. 이렇게 매니저다워. 시계를 두 개 이렇게 넣어 있어요. 아니, 이름이 뭔가? 붙여주신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하죠, 오늘. 아, 네. 오늘 그럼 기업으로 하자. 과에서 가지? 학습하시는 건 어떤? 아, 오늘 1교시가 오페라 수업. 오페라. 그러면은 1교시가 오페라 수업이면 그냥 아, 예술을 위해서 뮤지컬에서 약간 이렇게 송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At last, we see each other plain, Monsieur Le Maire. 노래로 대화를 해볼까요? 소리 하지 마. 피곤한데. 지랄하지 말았으면 해. 청강할 때 구금 나오면 어떻게 해? 1교시는 청강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왜냐면 오페라 수업이라가지고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 1교시의 오페라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오페라 듣는 모습을 찍을 수 없잖아. 그렇죠. 내가 숙제를 주겠네. 아, 예. 집에 샴푸가 또 들어왔어. 오늘 컨디션으로만 머리를 했더니 머리가 되게 거지 같았어. 아, 진짜 머리가. 아, 그러면은 오늘 들으실 수업은 세 과목이 되는 그치, 건가요? 그치. 오페라 수업. 오페라, 가족 문제. 근데 가족 문제는 제가 청강을 가능하시죠? 아, 그치, 그치. 아, 가능한가요? 저기 탁구 수업도 제가 청강이. 아, 탁구 수업은 좀 부담스럽다네. 예, 뭐야. 가능한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능은 할 걸세 한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탁구 수업 오지 마. 아닙니다. 탁구 제가 오지 말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꼭 여자 매니저가 땀 닦아주고 이혼음료 빨대 꽂아가지고 빨대 꽂? 응? 내가 저번 주에 탁구 수업에서 킥만이나 처음 친구를 만들었거든? 내가 킥만이를 맡고 싶어. 그분께 사장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싫어. 다가오세요. 저기 잠깐만요. 함부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사진과 사인은 저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사장님에게는 한없이 미소녀. 어허! 빡뜨쿤! 어? 혹시 영도 긴장하고 계십니까? 별거 없네. 아, 뭐야?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아이 지영이 막 줄여, 씨발. 아니요? 아이, 문 열렸잖아, 이거.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은 노래구만. 예. 너무 듣기 좋고. 고객님! 주방에 들어갔는데, 잠깐만. 그 의자 모양이 땡겨. 어? 나 땐 말이야. 그럴 수 있네. 나도 다 이런 일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네. 무슨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마음에 들었지. 혹시 선생님 혹시 CC는 해보셨습니까? CC? 십새끼? 캠퍼스 커플 말입니다. CC는 해본 적이 없다네. 캠퍼스 커피는 많이 마셨다네. CC. 캠퍼스 커피. 그럼 요즘에는 뭘 먹죠? 머리를 감고 먹었어요 그러면. 아하. 엑스트라 볼륨 어떻습니까? 계산하기. 예. 오늘 무서운데요? 무슨 우리 깜짝이야. 아 돌리라. 대박. 어떻게 신는 이거? 아우 귀여운데.
아 이제 아 깔끔하네요. 아 예 아주 좋아요. 2살 반마리? 아 좋죠. 아 저까지. 와 플리즈. 아 네. 아 제가 입. 워터 워터 플리즈. 영어로. 우다 우다 Excuse me. What up? What up? 요즘 잘 듣는 거예요. 캐비 살러 가지고요. 도착은? Yeah. Thank you. 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계속 끝까지 외국인 해야 돼요. 또 너무 같은데 이제 얼굴하고 일사건 선배님도 이렇게 수염을 빠지는데 선배님이 제 롤 모델이고 그만큼 되고 싶거든요. 누구요? 누구요? 이번에 수업을 째기로 결정했어요. 이분이 누구시라고? 원빈. 원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찢어 주세요. 오케이. 첫가로 나 이거 차라리 그냥 딸이 사 김치 쳐서 해야 그냥 모으면 안 걸리겠어. 시청 알파벳도 조금 높았을 거고. 지금 시청이야? 야. 5,000원. 여기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 손득씨 먹을 때 콧구멍 벌렁거리는 거 너무 섹시해. 와나나와 쫀득이 형 지금 서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손가락으로 탁상을 쳐주세요. 파이어! 저기 포시즌 가서 하이레로 하나만 사와요. 아 예. 머리가 조금 메이저가 사인도 하네. 대리 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오게. 선생님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여기 혹시 약도 파나요? 아직 없는데요. 아 테리는 안 파나요? 네. 젤비토 놔주시겠어요? 따로 사진 가능할까요? 아 예. 예. 제가 솔직히 쫀득님도 좋지만 원하님이 더 좋아서 이거 말하실 거 같아요. 저 편의점에 있으니까 저기는 약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비슷한 자이리 드려도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진짜 공부를 하러 가 드디어 13분 남아서 빨리 가야 된다고. 예예예. 힘들다. 아 지금 듣는 수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문제에 관한 수업입니다. 가정문제. 예. 수업을 듣는 중석씨. 아니 뭐 아무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나봐요. 예. 항상 이렇게 혼자 다닙니다. 말하는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신발은 좋은 거 신고 있네요. 하지만 그저 신발만 좋은 복학생은 지난 시간에 지나서 시험 포기해야 될까? 이 경기에 대한 거.
동성의 가족이 들어갔으면 나름대로 여성과 남성과 인구가 알게 된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동성 가족을 유지하는 건 얼마나 해야 돼? 야, 나하고 얘하고 동거는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동거 커플이에요. 동거를 사는 동거의 가족이 있는 게 뭐예요? 유동적이 없어요. 헤어지면 빨리빨리 동거 커플이 헤어지면 나는 이사를 주는 거라고 새끼는 저거 형이 옆에서 좀 까불었기로 쏘는 이 씨발 나가라고. 나는 솔직히 거기 있는 게 더 재밌어. 나보고 나가라고. 어쩌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거기 교수님이면 내가 제일 나이 많어. 커피 쳐놨어 형. 가져와. 가져오고 나랑 10초 이상 대화하지 마. 커피 주고 가. 감사합니다. 새우 안 드세요? 듣지 말래요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16분 지났네? 아니야, 35분 더 기다리면 되나? 가고 싶다. 여러분, 2부 방송을 기대하고 오셨겠지만, 사실상 안타깝게 심하이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침 일찍부터 하니까, 전례 없는 방송을 하니까, 얘도 1시간 자고, 저도 지금 30분 장 상태라서, 죽어나더라고. 두 번째는 이제 2시간 공강에 2시간이 탁구 수업인데 그거를 촬영이 좀 애매하더라고. 괜히 노잼으로 지지 끌기보다는 이 정도면 어차피 컨텐츠 뽑을 것도 다 뽑았다는 생각에 심하이를 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옆에 있는 친구는 진짜 자고 있어요. 네, 마지막 컨텐츠로 자고 있는 옆사람에게 입에 넣기 이거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개매운 거거든요. 이마 들어갔잖아.